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버려진 옛 담배 공장에서 청주시 도시 재생 사업의 상징이자 또 대표적인 복합 문화 시설이 된 문화제조창 시 무려 1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서 지난해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제조창 시가 기대만큼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을 의미하는 문화제조창과 또 그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제조창 시의 명칭이 비슷해 혼란을 야기하면서 명칭 변경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제조창 시의 활성화 방안과 또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관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훈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주 문화제조창 시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지금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문화제조창 시. 근데 문화제조창 시라는 게 만들어진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예. 또다시 명칭을 변경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당초에 그 문화제조창 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네.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옛날에 그 연초제조창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은 2019년에 문화제조창 시를 지금의 문화제조창 시행이 완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명칭을 붙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 공문을 받은 바가 있고 네. 그 공문을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최종 단계를 거쳐서 명칭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심사할 당시에 당선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심사위원회에서 이 시설의 정체성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라는 의미를 명칭을 부여해서 문화제조창 시라고 명칭을 부여해서 2019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네. 문화제조창이라는 명칭은 당초에 이제 제조창이라고 해서 담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새로이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의미에서 연계되는 의미를 찾았고 시라는 명칭에서는 이 시라는 단어가 영문자가 볼 때 카본이라든가 청주, 컬처, 크라프트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생각을 해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본관동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이쪽 연초제조창 본관동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실시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자나 그 관람을 했던 시민들께서 이곳이 담배를 제조하던 하나의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변신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조창 또는 문화제조창이라고 부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그 개념과 그 경험을 갖고서 2017년도에 청주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화제조창 시와 문화제조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도 혼란이 있었고 아 지금 문화제조창 시와 문화제조창이라는 두 개의 명칭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 시라고 하면은 그 연초제조창일 때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에요. 아 전체가 문화제조창 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은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은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제조창이라고 하니까 본관동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아, 그 건물 하나를 그냥 문화제조창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예, 예. 네. 그 문화제조창 시를 한정 짓게 되면은 전체 시설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문화제조창이라고 부르고 있는 본관동도 있고 또 한국 그 현대미술관도 있습니다. 현대미술관도 있고 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등등 다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라는 이름으로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나 그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과연 제조창 시라고 불리는 그 시라는 명칭과 문화제조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혼란도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있으면서도 저희한테도 몇 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 쓰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문화제조창 시로만 쓰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명칭을 뭐 하나로 하든지 하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시민들 여론 받은 것도 있고,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내부 검토를 해본 바, 네. 어쨌든 간에 명칭을
하나의 명칭을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방안을 잡아서 새로운 걸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 인식을 갖고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청주시 문화재유창 명칭 검토위원회를 새로이 발족을 해서 과연 문화재유창 시라는 명칭을 갖고서 계속 갈지 아니면 이거를 어느 식으로 정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시민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주 시선이라는 플랫폼에서 청주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그 시민 의견 받는 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가요? 언제 결론이 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민들 여론을 받게 된 거는 문화재조창 시에 대해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할지 네. 아니면은 문화재조창이라는 범위로 부를지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시민들.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문화재조창 시보다는 재조창이라는 명칭을 부르는 게 낫다는 게 약간 더 맞습니다. 지금 아, 현재. 시를 빼고 그냥 예, 문화재조창이라고 예, 부르는 예.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예, 예. 더 많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요 결과를 갖고 저희가 11월 초에 다시 2차 그 명칭검토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어떤 명칭을 정할지를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고 나면은 요 그러니까 시설 전체 명칭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재조창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문화재조창인 본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명칭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관동의 이름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일단 시민 의견만 수렴한 상태인데 예, 시민들은 예. 문화재조창이 더 낫다. 예,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문화재조창 시나 문화재조창이나 비슷하긴 한데 뭐 저는 문화재조창이 더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더 나아요? 이름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지도 네네.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었고요. 이제 시라는 명칭도 뭐 의미는 다 있겠지만 네.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문화재조창이 또 다가오는 느낌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예, 예, 예. 왠지 문화재조창이 될 것만 같은. 네, 어쨌든 시에서 네. 그 시라는 이름을 부여할 때에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를 했었고, 네. 그것 또한 뭐 의미는 있습니다. 아, 의미는 있지만 그거 설명하는 데도 예, 사실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이제 언제쯤 확실하게 나는 건가요? 저희가 11월 초에 11월 5일인가 그 2차 명칭 시민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 시민위원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체 일대를 문화재조창 시 기존의 이름을 예, 저희가 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은 그 지금부터는 문화재조창 시가 지난해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생각만큼 기대만큼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지금 청주시의 또 그 과장님과 또 전통시장 연합회장님과 여러 가지 의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그 문화재조창 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그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 연초재조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공예 비엔날레가 끝나면 또 텅 빈 그냥 공간이었어요. 예. 지금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그 쇼핑 상가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키즈 카페도 생기고 다양하게 생겨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대만큼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어떤 시설이 좀 유치가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재조창 시가 아니고 참 재조창 그 내부 공간을 보게 되면은 네. 1층과 2층에 지금 상가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네. 많이 입점한 상태는 아니고 한 11개 정도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그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브랜치 카페, 식당 그리고 의료점 같은 게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는 열린 도서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네. 또 키즈카페 하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설이 현재 입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그 공실도 좀 아직 많다면서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 볼 때 한 48% 정도가 입주한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0% 네. 때. 예, 예. 그럼 아직 나머지 이제 거의 50%는 더 채워야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화재조창 시로 바뀌고 지난해부터 운영이 들어갔는데 그 이제 전통시장 연합 회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문화재유창 씨를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거기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주변에 이제 상인회와 전통시장 연합회와 여기 여러 이제 그 협의를 거치면서 또 많은 논란과 갈등도 겪은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요. 뭐 그게 지금도 이제 어쨌든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바라보시는 문화재유창 씨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희 전통시장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당시에 이제 시하고 그 문화재유창에 그 협의가 했을 때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성안길까지도 육거리 상인회까지 또 그리고 안덕골 쪽에 주민 주체까지도 요구 조건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목소리의 핵심은 어쨌든 주변 상권과 또 인근 시장 여러 상품들이 겹쳐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문화적인 공간에서 문화가 창출되는 그런 그 상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예. 이제 현실은 어쨌든 지금 그 업체가 되게 뭐 업체가 들어와서 상업을 시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점포가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처음에 이제 생긴다고 했을 때 방금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좀 그리셨나요? 기대를 하셨나요? 아, 저희는 정말로 네. 그 문화 제조창이 문화 제조창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그런 문화 시설을 공간에서 문화적인 그 요소들을 창출해내서 정말 이 지역이 문화의 소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상업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 아직까지는 상업시설이 큰, 거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아직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화를 제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예, 예. 그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조금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은 있으시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문화재유창시라는 이름을 바뀌고 들어섰을 때, 어떤 시설이 되기를 바라셨고, 지금의 상황은 그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처음에 시설을 계획을 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할 당시에는 네네. 시설을 단순하게 뭐 하나의 뭐 상업시설이라거나 아니면 문화를 하는 문화적인 전문시설이 아니라 문화와 상업과 위락이 같이 검토되는 복합적인 시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처음에도 상업을 예, 넣기로 했군요. 예, 처음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상업적인 상업이나 그런 효과에 의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고 동시에 문화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시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가정 하에서 결국 시설을 하면서 네.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을 도입을 하고 나머지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컨셉을 짰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있는 1, 2층하고 5층 일부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을 입점을 시켰고 나머지 3, 4층과 5층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3층 같은 경우에는 공예비엔날레나 그런 걸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놨고 네. 5층 일부에 대해서는 열린도서관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 회의실이나 다목적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있지만은 현재 결국은 문제가 상업시설이 잘 돼야지만이 거기서 모집된 사람들이 같이 문화시설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거꾸로 또 문화시설을 온 사람들이 이용할 상업시설이 있어야지만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설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네. 현재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 계획한 시설은 결국은 그런 컨셉이라는 뜻입니다. 상업과 문화가 같이 갈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상업과 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그 처음에 막 삼성협업 맺을 때 예. 그거를 알고 계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네. 이제 상인에 관련된 일은 사적 전 추후에 이제 뭐 들어서 이제 자료를 보고서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뭐 상업과 문화가 같이 향유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고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뭐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말씀이 상업시설이 있어서 상업시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문화를 뭐 향유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화적인 그 요소를 보러 와서 상업시설을 부대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지
상권을 좀 그걸 만들어서 상권을 보러 온 사람이 문화를 느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반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요즘은 저희 다가 대부분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상권을 보고 오는 거는 지나간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컨셉을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맞춰서 그 오시는 분들이 문화도 향유하고 그 다음에 와서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시설이지만 문화가 당연히 이름이 문화제도창이니까 네네네. 문화가 우선시 네. 돼야 되는데 방금은 약간 상업에 더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상업과 문화가 같이 어울리는 시설이 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시설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네. 또 뒤집어가지고 되짚어서 볼 때에는 문화시설을 보러 왔다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야지만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상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 처음에 이제 문화제도창 씨를 문을 열었을 때 그 했던 목표와 현재 상황. 뭐, 물론 시간이 더 그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몇 퍼센트 그 목표에 구현했다고 보십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으로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제 갖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장님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구현을? 그렇죠. 과장님 말씀 금방 하셨다시피 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제 가끔 가서 보면 아직 입점도 많이 안 된 상태고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죠. 지금 뭐 어쨌든 그렇다고 문화적인 측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화적인 측면 또 상업적인 시설 측면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뭐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뭐 활성화가 지금 좀 더디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공통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네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코로나19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된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 시설을 개점을 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용객이나 그런 한 급감하게 시작을 했고 네. 그거 더불어서 똑같이 입점을 하려고 했던 기업체들도 결국은 다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크게 생긴 거였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크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그 사태와 더불어서 결국은 시가 계획하고 있던 그 문화 쪽에 대한 뭐 공예나 행사 같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경우 취소가 돼버렸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를 짚는다면은 네. 결국은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러 오거나 뭐 쇼핑을 할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이 지금 좀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정말 이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뭐 이 상황에서 뭐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너무 조급하게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주최 측에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뭐 상업시설을 뭐 금방 유치한다라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복합 요소가 진짜 청주 문화제도청만이 가질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돼야지 남들이 다 하는 똑같은 그런 그 행사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는 어떤 그 뭐 사람을 유입하거나 이런 거가 생기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청주만이 가질 수 있는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화의 컨셉을 잘 개발을 해서 어떤 뭐 그 휴머니어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추는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청주를 찾아오고 청주의 문화재조창에서 거기에 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런 것을 창작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문을 개방을 해서 네. 그런 공간이 좀 활성화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미비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쪽 시설에 대해서 현재에도 저희 시에서
다른 지역과 특화된 걸로 보게 되면은 일단 열린도서관이라고 하나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을 개방을 해서 누구나가 책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런 시설은 아마 시에, 청주시 외에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설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현재 입주를 해서 자기네 스스로의 그 문화에 대한 그 작업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실도 열고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현재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건만 좋아진다면 충분히 이 상황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과 더불어서 현재 내덕동 지역에서 재생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잘 되면은 그 함께 또 신뢰 효과가 나서 또 활성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뭐 문화 쪽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사라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네. 그런 뭐 어려움은 다 있죠. 뭐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이유는 컨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서관, 열린 도서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린 도서관을 찾는 계층이 물론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고 전국에서 없는 사례라고는 하지만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책을 뭐 한 달에 몇 권씩 읽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그 컨셉을 좀 더 새롭게 세워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도서관을 하나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도서관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컨셉이 전 부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뭔가 컨셉, 뭔가 특색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 시설을 와보시거나 뭐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시설 자체가 현재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단순히 예로 들은 열린 도서관 외에도 네. 공예를 위한 그 시설이 4층 정도에 입주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이제 시설이 뭐 하고 있나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3층이나 4층, 3층에 있는 시설에서 행사 같은 게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은 더 시설에 움직이는 게 볼 수 있었지만은 현재 그게 안 됐으니까 약간 좀 정체되는 걸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업시설 또한 현재 지금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시설이 지금 침체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 좀 그게 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일단 안 오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네. 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죠.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정말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들을 같이 대화하고 개발을 해서 저는 청주만이 갖는 청주문화재청만이 갖는 다른 지역에서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청주문화재청이 저는 되기를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쪽에 대해서 뭐 생각을 깊이 하거나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쉽게 말하면 뭐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면 트로트가 대세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청주에 가면 뭐 작곡가들이 작곡 활동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음악을 할 수가 있어 연주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선점이 된다거나 어떤 청주만이 갖는 뭐가 선점이 돼서 그쪽으로 후원을 해주고 그쪽에 개방을 하고 한다면 저는 청주 사람들이 몰려가서 청주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청주만이 갖는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이 되면 전국적에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대도창 시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팍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청주만이 갖는 청주 문화 대도창이 갖는 예, 그거를 저는 개발하고 물론 지금 시설적으로 뭐 문화 그 도서관 열린 도서관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그 보편적인 거가 아니라 청주만이 갖는 것을 진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개발하고 또 정말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뭔가를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면 정말 문화재청으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예, 예. 네. 그런 게 계획이 돼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19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획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재 이쪽 시설에 대해를 보시게 되면은 그 본관동의 문화재조장 내에도 현재 공예를 위한 공간이 있고 그쪽에서 예술가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동부창고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창고 지역이 있는데 그 동부창고에 대해서 동부창고의 7동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현재 그쪽에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이 시설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공예와 예술이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그쪽을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뭐 대중문화를 활용한 하나의 뭐 이벤트성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거와는 약간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조창이 계속 공예 비엔날레가 열렸으니까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 중에서 공예를 택해서 공예 쪽을 지금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예술가들도 이렇게 와서 또 공방 위주로도 이렇게 예, 운영도 하고 네. 사항도 많이 그러니까 공예 쪽으로 계속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겠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네. 상태 현재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이쪽 시설을 사용하려는 건 개념은 아니고 순수하게 예술인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진짜 예술을 갖고 따지려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는 네, 좀 더 이렇게 순수 예술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뭐 순수 예술도 좋고, 뭐 네. 굉장히 그 컨셉도 다양한 것도 좋은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화를 향유하러 오는 사람과 또 상업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 사람일 때 와야 되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공예 쪽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해서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직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대중 쪽으로 나가서 뭐 대중 유행하는 쪽을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어떤 특색 있는 청주만이 갖는 특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유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이걸 대중적으로 제가 아까 트로트를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꼭 트로트를 얘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뭔가를 좀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청주를 그걸 만들어야지 청주가 활성화되지 청주의 작은 인구만 가지고는 현재 어떤 그 유입 인구라든지 또 특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주는 상권이 뭐 신도시 따라서 옮겨 다니는 네. 그런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적이 잘 됐다 또 어느 아파트가 새로 개발돼서 입주를 했다 그러면 상권이 또 그쪽으로 몰려가면 네. 또 이쪽 상권은 또 상권이 시들해지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청주의 특징이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 사람들에 물러가서 영위하고 즐기는 그런 혜택도 줘야 되지만 어떤 그 직백 역할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를 청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그 컨셉을 저는 지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라는 자체가 문화재조장이라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재생의 새로운 사례로서 문화와 쇼핑이 같이 하신 공간을 계획을 했고 현재까지는 성공한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약간 그 코로나19라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침체가 되어 있지만은 상황이 호전되면서 충분히 저희는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요.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 여기 입점해 있는 임대 운영사에서도 네. 이 시설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대해서 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지금 통제가 된다면은 네. 안정화될 걸 기대해서 현재 지금 홍보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머지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전문가들과 토의와 논의를 해서 지금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분명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화 제조창, 문화를 뭐 만들고 제조하고 문화의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산실, 뭐 그런 역할을 문화 제조창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 특색이 예. 있어야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또 유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컨셉으로 공예를 얘기해 주셨어요. 예. 물론 거기서 공예 비엔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공예를 가지고 뭐 여러 다양하게 하게 되면 그 공예라는 것이 사실 그 대중성이라는 것을 뭐 그렇죠. 평가가 다르겠지만 공예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겠냐라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술인데 네. 지금 우리 저 진행자분 말씀하셨다시피 공예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중성을 주고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공예적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나 관심 네.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겠지만 일반 대다수의 그 대중들이 그 찾아오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매력을 느끼고 와야 되는데 예, 예. 과연 공예가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일례로다가 이제 공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문화라는 개념이 있고 공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 문화재조상에 오게 되면은 말씀드려가지고 그 공예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한 관람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오게 되면은 쇼핑도 할 수 있다는 건 인식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충분히 시민들은 올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군요. 서서히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고 서서히 된다면 충분히 활성화되고 네네.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그럼 이제 입주해 있는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영 상황은? 작년도에 네. 처음에 저 이 시설을 준공을 하고서 입점자 모집을 하면서도 네. 짧은 시간 내에 터지는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입점자가 많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1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문제 삼아서 이제 철수를 검토하는 업체도 있고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단은 상인회와 연합회 쪽에서는 그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네네. 그 추진돼 왔던 사업들 또 그리고 현재 그 입점해 있는 그 운영업사가 네. 뭐 장기간 10년을 계약한 걸로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이걸 새로 할 수는 없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업 시설을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큰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공적인 자금이 들어간 곳에서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상권을 유치를 해서 물론 하는 것에서 개발이 잘 돼서 오직 잘 돼도 좋겠지만 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시민들, 기존의 상인들과의 협의가 잘 돼서 기존의 상인들도 득을 보는 그런 사업에 대해 상생이 되는 거지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투입이 된 곳에 공적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상권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된다고 보면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주변 상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상권, 기존 상권들은 더 어려움이 호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타볼 안쪽에 그 제주청을 지나서 안타볼 네. 쪽으로 커피숍이 한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여 개가 넘는 것이 금방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안 다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그 커피숍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운영해 그 토로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빵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 닫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그 문화재조청에서 그 제과점을 운영을 해서 그런지 뭐 정확한 판단은 못 해봤지만 어쨌든 그게 그런 저런 그 역할들을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문화재조청에서 차단하는 역할이 아닌가. 네. 그 뭐 특별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역할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문화재조청이 생길 당시에 이제 주변 상권 또 상인 여러분들이 또 많은 우려도 있었고 또 논란도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 생기고 나서 현재는 지금 생기기 전과 지금 뭐 어떤 영향들이 있나요? 지금 방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페라든지 네. 그 제가 좀 한 거 묻다던 거 그런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화재조청 내에서 어떤 상권이 정상적으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정상적으로 다 입점을 해서 뭐 활성화가 잘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주변 상권과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뭐 여러 또 문제도 있어서 지금 그쪽에 이제 상업업체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 저희 제조청 시설에 대해서 상업시설 계획을 하면서 네.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생 협약을 할 때에는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 입점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대기업 브랜드에 대해서도 제한을 원했지만은 그것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빼고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업 브랜드가 입점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시설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모객과를 갖고 있는 큰 업체가 왔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제한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나 업체가 입점을 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된다면 거꾸로 거기에 모이는 시민들이나 입점 이용자를 인해서 주변까지도 또 화급 효과가 클 거로 저희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모객하려면 그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기업 브랜드를 좀 입주하는 것이 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입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설이 입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네. 같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전체 시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효과를 가지고 매덕동이나 일대에 대한 그 주변 상권에도 효과가 나은 효과가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들이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상승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처음부터 사실 이런 주장은 계속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사실 뭐 확실하게 뭐 대기업 브랜드가 와서 좀 뭔가 탁 영향력이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많이 오지 않겠냐. 그게 또 파급 효과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의 보호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네네. 대기업이 유명 브랜드가 들어와서 네. 뭐 여러 그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연히 예. 주변 상권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뭐 청주시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네. 어떤 뭐 제한을 하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청주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기업 백화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아울렛 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성황길 나가보셨겠지만 성황길에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성황길에 나가보면 한 점포가 빈 점포일 정도로 그 대기업 브랜드를 취급하던 점포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 현재.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외곽지에 나가면 아웃도어 그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포들을 위시해서 그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아울렛 매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대기업 아울렛 매장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성황길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아웃도어 매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하나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이 하나가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문화재청 자리에 또 대기업 브랜드를 유치를 해서 거기 사람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청주가 저는 공멸하는 수 있다라는 아주 위기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금방 어떤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죠. 금방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주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멸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그 바를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도 상생협약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요구하신 바에 따라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울렛이나 마트나 그런 것에 대한 입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사업자를 공부를 했었고 현대 입점하고 있는 운영사업자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그 제조창 내에는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마트나 그런 시설은 입점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서 대기업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효과가 큰 상권의 그 상가 같은 걸 입점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저희 대여창도 활성화되지 않을 역할 되지가 않을 테고 네.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 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성황기와 상권이 뭐 중단이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느 방법인가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가지고서 지금 상황보다 여건이 좋아진다면은 그 여건 하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저희 제조창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시내 전체도 어떤 식으로든지 좋아질 방안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과장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컨셉의 부재가 더 크다고 보고요. 이것을 네. 갖다가 어떤 대기업 점포가 안 들어가고 유명 브랜드가 안 들어와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화재조청으로서의 순수한 정말 큰 틀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그 길게 가서 우리가 청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컨셉을 저는 개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상업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그 문화 제조창 다음 그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을 갖다 향유하고 네. 그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 거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오면 주변에 상권 먹거리 뭐 자동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컨셉을 예. 더 이거를 많이 개발을 해야 그 상업시설도 따라오는 거지. 상업시설로, 대기업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해서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렇죠.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방안이니까 상업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거꾸로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닌 거예요. 네. 방법을 따진다면은 상업시설이 활성화돼서 문화를 향해서 시민이 모이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또 뒤집어가지고서 문화시설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상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서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목적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경제기반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아까 문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이네 뭔가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예 외에는 다른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있나요? 지금 네. 현재 그 시설에 있는 3층, 4층 공간에는 문화를 위한 시설이 원래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행사를 유치해가지고서 그쪽에서 큰 기획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것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그게 잘 이용이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이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말씀. 제일 큰 문제. 청주시에서도 다각도로 네.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참 쉽지는 않죠. 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가 주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네.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를 보러 왔다가 상업시설도 이용하고 상업을 시설을 이용하러 왔다가 문화도 향유하고 그게 좋은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좋은 네. 얘기인데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주 목적이 되느냐. 문화재조청에 저는 걸맞는 거는 문화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좀 이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이제 임대료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를 50% 감면을 추진을 했고 시의회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민간 운영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세금을 들여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네. 저희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문제가 되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무슨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들도 매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서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상권에 대해서, 상인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방안을 광고를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각 청주시만이 아닌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 대전 같은 데에서도 영세상인이나 이런 그 공공시설에 입점한 상인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이나 그런 방안을 광고를 많이 했었고 또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검토를 했고 충북도에서도 임대료 감면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업시설 전체가 문을 닫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조창 자체가 문을 닫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사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서 저희 집행 시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수립을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임대료 감면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요 제조창 문화제조창을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을 갖고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 측에서도 현재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좀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임대료 감면이 물론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뭐 오프라인 매장들이 뭐 전체가 다 어려운 사실은 뭐 맞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공적인 이런 부분에 그 개인 업체한테 이런 큰 혜택이 뭐 급여적으로 얼마가 된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50%라고 하는 거는 작은 금액이 아닌 부분은 뭐 확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임대료는 좀 적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뭐 좀 임대료가 좀 너무 약간 이제 비싸다거나 그래서 좀 들어오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뭐 그런 문제는 없고 임대료를 정할 때부터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했었고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임대사인 원더플레이스하고 협의할 때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던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상황이 네. 해결되고 나면은 정상화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문화제조창 씨가 이제 작년부터 문을 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좀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시에서도 네. 제조창 문화제조창 시를 만들어서 홍보가 뭐 한다고는 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인식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있고 계속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그 문제 때문에라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더 활성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 현재 상업시설 입점 업체에서도 홍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약간씩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조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방안을 계속 검토를 했었고 간단하게나마 사인몰이나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설치해서 그 또 시설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이동하는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 시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방안이 있으면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홍보 방안 수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안에 이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 시설 안에 뭐 쇼핑몰도 있고 또 열린 도서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네. 사실 음식점 같은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 보통 그 복합 쇼핑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점도 같이 있어야 또 사람들의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음식점 부분도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저희 시 측이나 아니면은 임대 운영 사업자 측에서
모집차를 정해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점이 식음료 중에서도 입점을 하기 원하면은 협상을 해서 조건이 서로 간에 맞으면 입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는 두 군데 정도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영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보다 큰 업체가 입점을 하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협상을 진행을 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 다만 이제 저희 제조창 쪽에, 이문화제조창 쪽에 식음료 업종 입점을 하면은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게 있을 거라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쪽에 입점하게 되는 식음료 업종의 방향하고 주변의 상권하고는 약간 틀린 면도 있고,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용자가 겹친다고 해서 이 하나의 파일을 갖고서 결국 나눠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을 해가, 모객을 해서 모여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창에 모인 사람들이 거꾸로 더 주변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활성화, 어쨌든 간에 시설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제조창에 입점하는 업체들 때문에 주변 상권이 좀 피해를 볼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생겨서 주변 상권과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거기에 문화제조창 내에 입점 업체라든지 또 뭐 문화를 향유하러 오셨던 그런 그 관람객들이라든지, 물론 거기에 간단하게 식음료 정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식적인 그런 그 식사를 하는 거는 주변 상권하고의 상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초밥집이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물론 오신 분들도 간단하게 식사 정도 이렇게 하거나 어떤 뭐 식음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시는 분들이 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거기 안에서 모든 거가 다 이루어진다라면, 식사도 이루어지고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외부로다가 도로 건너서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경 역할을 해봐야 그 안에서 다 소비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람이 와서 그것이 밖으로, 그분들 밖으로 파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안에서 식당까지, 모두 식사까지, 차음, 식음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도 분들이 다 차 가지고 오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불편하게 도로 건너서 왔다 갔다 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막 좀 전에 과장님 뭐 직경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직경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원천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지, 거기에 모든 걸 집합시설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분들이 그 주변에 도로 건너서 걸어서 뭐 나가기가 쉽지 않죠. 와도 나가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에 있는 그 문화재유창 시설에 대한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에요. 네.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고,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제조창에 방문하시는 손님이나 시민들이 있어가지고서 이분들이 결국 상권을 갖다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느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현재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이 저희 제조창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더 많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내에서 활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똑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빨리 좀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이 돼서 좀 문화제조창 시도 좀 활성화되고 주변 그 경제도,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하길 바라는데요. 앞으로 문화제조창 시 마지막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 각자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문화제조창 시가 정말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때, 또 그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국제공항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 유입되는 인구들이 외국 사람들까지 전부 해서 정말 문화제조창에 와서 관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변의 전통시장도 이용하고, 또 거기 청주시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좀 큰 차원에서 좀 문화제조창이 큰 틀을 가지고 저는 거듭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청주시에서 연초자유창 2004년도에 문을 닫으면서부터는 사실은 내덕동 지역이 계속 쇠퇴가 가속화되고 오히려 시민의 앵월단지로 방치되었던 시설입니다. 네. 그런 공간이 지금 와서는 청주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복합문화 공간인 문화자유창 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시민 모두의 관심 그리고 애정 어린 발걸음으로 인해서 시를 시민의 문화공간과 구도심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로 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재도창 시가 청주의 또 상징이 돼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관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네,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용훈 청주시 전통시장 연합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